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꿈꾸지만은 그러나 사람의 방법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우리 앞에 없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엄청난 말씀을 우리가 오늘 다시 또 누가의 기록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가르침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 깊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미국의 알코 생명유지재단이라고 하는 이름을 아마 여러분 들어 언론에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재단은 1972년부터 시체 보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보관되는지 한번 사진을 보여드릴까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오늘 화면이 빨리빨리 잘 안 뜨네요. 예, 나중에 설교 중이라도 띄울 수 있으면 그냥 한번 띄워주십시오. 뭐 별거 아닙니다. 그냥 알코올이라고 써져 있는 냉동고입니다. 그냥 그 속에 자기 고객들을 한 몇 년 전 가격으로 몸 전체를 맡기면 12만 불, 1억 좀 넘습니다. 머리만 맡기면 4만 불입니다. 무슨 소리야? 그 사람들은 사이보그를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몸보다 뭐 몇만 년 후에 혹은 심지어 뭐 백만 년이 걸릴지도 모르지만은 급속 냉동을 해서 몸을 잘 보관을 하면 적어도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섭씨 영하 196도에서 급속 냉각을 하면 세포가 손상되지 않는답니다. 부패되지도 않는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냉동고에다 집어넣어 놓았다가 암으로 죽은 사람은 암으로 죽음까지 간 사람은 암이 해결이 될 때 그 냉동을 푸는 겁니다. 에이즈에 걸린 사람도 있는데 에이즈가 이제 완전히 해결이 되는 시점쯤에 냉동을 푸는 겁니다. 그게 만 년 후가 될지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식으로 풀어서 몸을 치료를 해서 남은 생명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최초의 냉동 인간은 미국의 심리학자 제임스 베드포드 박사입니다. 여러분 월트 디즈니를 기억할 겁니다. 유명한 만화 영화 제작자 월트 디즈니. 이 사람도 냉동 인간으로 보관되고 있는 400여 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타자가 있습니다. 야구 선수가 타자가 사할대를 친다 그러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 테드 윌리엄스라고 하는 사할대를 쳤던 전설적인 타자도 이 400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기억력을 되살려내는 일이 과연 가능한가? 그렇게 몸속에 있는 피를 다 뽑아내고 부동액을 집어넣고 급속 냉동을 했다가 서서히 이제 온몸을 푸는데 과연 손상 없이 기억력까지 다 그대로 복원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해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몸속에 있는 피를 다 뽑아내고 부동액을 집어넣는데 이제 해동 때가 돼서 그 부동액을 뽑아내고 다시 피를 집어넣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이게 무리 없이 특히 몸속에서 그 영하 뭐 100도, 130도, 190도 이런 상황인데 이게 세포가 조금 더 부피가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고 또 몸속에서 생길 수 있는 부동액이나 혹은 피가 얼음 조각으로 변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여러 가지 이론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법원에서 이 알코 연장 재단이 이런 반론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하도록 허락을 했고 400여 명이 지금 뭐 사람들은 기사를 쓸 때 부활을 기다린다 그러는데 부활은 아니고 소생을 기다리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 이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해져서 급속도로 냉동을 했던 사람이
어쩌면 2045년쯤에는 한두 사람이 해동이 된 사람을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데, 2045년쯤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병 치료가 가능해서 해동을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수술에 실패하면 또 그것도 끝입니다. 또 수술을 잘 받았다고 해도 후유증이 생기면, 또 수술을 잘 받고 후유증 없이 됐다고 하더라도 나이 70 된 사람이 냉동을 했으면 뭐 살아봤자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혹시 돈 많이 모아서 나도 냉동고에 들어가야 되겠다. 예, 저는 그거 뭐 반대할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지금 이런 방식으로 생명의 연장을 꿈꾸고 이걸 일러서 신문 기사에서는 냉동 인간의 부활이라 이렇게 막 대서특필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오늘 누가는 우리에게 2000년 전에 완벽하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는 첫 열매요, 우리가 그 다음 열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이 이런 내용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듣긴 들었는데 그게 너무 말도 안 되고 엄청난 얘기가 돼서 그냥 막 예수 믿고 그냥 몸이나 좀 건강하고 사는 날 동안에 좀 착하게 살고 그래서 막 교회 다니면서 내가 생각하는 예수 믿는 세계 말입니다. 여기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제자들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4장이 그러나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번역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23장 내용이 뭔고 하니까 예수님이 장례가 치러지는데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아주 비참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베드로, 예수님을 세 번이나 저주하면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제자들이 대부분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완전한 실패로 끝나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이 23장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설교했던 예수님 자신도 지금 죽음의 길에 접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귀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은 숨은 제자입니다. 산헤드린 공회 의원인데, 여러분 이런 사회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갈릴리 어부 정도밖에 안 되고 잃을 것도 별로 없는 사람도 지금 예수님의 제자 자리 내놓고 도망치고 없는데, 이 사람은 그 사회에 적어도 한 1% 안에 들어가는 이런 최상류층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예수의 제자였던 것이 숨겨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신이 장례를 치를 사람이 없으면 십자가 위에서 내려져서 어디로 던져지는지 아십니까? 쓰레기장으로 던집니다. 아니면 들판에다가 그냥 던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장례를 치러주는 사람이 없으면 죄수들의 시신은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해버립니다. 쓰레기장에서 그냥 불태워 삼게, 쓰레기하고 함께 없애버리는. 지금 예수님의 신세가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동굴에다가 장례를 치릅니다. 최고의 장례산이라고 생각하시면 과히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를 비롯해서 도망가지 않고 그 장례를 지켜보고 있던 제자들이 정말 천만다행이다. 예수님의 저 귀하신 몸이 아무렇게나 내던져지지 않고 동굴 속으로 모셔들여져서 제대로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됐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 그게 23장입니다. 그러나 24장이 시작됩니다.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던 믿음의 세상, 그건 예수님이 죽는 것으로 끝나는 세상으로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꿈도 무너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마저도 수습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 됐는데, 부자 제자가 하나 나타나가지고 아주 좋은 동굴에다가 예수님을 갖다 묻겠다. 얼마나 다행이냐.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그런 수준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던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우리가 꼭 이렇게 믿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듣긴 듣는데, 뭐 거룩이란 말을 듣긴 듣는데, 이 보잘것없는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런 엄청난 세상하고 무슨 연관이 있을까? 뭐 혹 그런 일이 일어나면 좋지만은 뭐 나한테 과연 그런 일이 가능할까? 믿음이 조금 있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에 대한 기대도 없고.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꼭 그런 모습입니다. 조금 좋은 일이 생기면 아, 그나마 참 다행이다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살면서 생기는 이런저런 일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결혼 9년 만에 아기를 갖다니요. 저희도 결혼하고 5년 만에 아기를 얻었습니다만은 9년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포기해도 벌써 했을 법한 연수인데 그런데 그것도 자연분만으로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습니다. 아니 주시려고 그러면 좀 빨리 주지 왜 9년이나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십니까? 참 하나님 하시는 일을 생각하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좀 답답하게 느끼다가도 우리가 건방을 떨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보다 지혜롭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깐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으로는 아유 하나님이 꼭 일을 이렇게 하셔야 되나 이런 생각이 스치고 지나가는 것을 막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내 마음속에 꽈리를 틀게 놔두면 안 됩니다. 그건 지나가는 생각으로 빨리 쫓아버려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왜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답이 분명히 있습니다.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뭐 내 책임이냐 네 책임이냐 뭐 그런 것도 따져야 될 일이면 따져야 되겠지만은 우리에게 벌어진 그 모든 일 그게 고난이라고 해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답은 놀라운 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의 무덤 생겼으니 됐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 제자들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장례는 금요일이었습니다. 금요일 아침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쯤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곧 어두워집니다. 어두워지기 전에 장례식을 마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금요일 해질 때부터 안식일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예수님의 시신을 동굴에 갖다 묻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여자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묻히는 곳이 어딘가를 보아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몸에 아리마대 요셉이 뭐 향을 바르고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은 적어도 예수님의 몸에 제자된 예의로 또 사랑에 대한 표현으로 좀 향품을 바르고 뭔가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참 귀한 마음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반역자로 몰려서 죽음을 당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빌라도는 반역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무죄라고 얘기했지만은 그러나 반역자로 몰기 위해서 계속해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애를 썼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 빌라도가 재판을 굽게 해서 무죄인 걸 알면서도 예수님을 사형시키도록 내주었습니다. 빌라도가 두려워했던 것은 바로 이 유대인 공동체의 기득권층입니다. 이 사람들이 빌라도를 쥐고 흔들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반역자로 몰렸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다? 여러분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여제자들이 그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랑 가졌으니 그런 믿음 가졌으니 귀하다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들이 가서 본 게 뭡니까?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습니다.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찌해서 당신들은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책망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전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직접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는데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들었는데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머릿속에 빈 무덤을 보면서도, 아니 무덤이 비었다?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 번 설교를 했으니까 당연히 부활하신 건가? 이렇게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생각을 못합니다. 누가 예수님 시신을 훔쳐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믿음이 없어 보이죠?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의 놀라운 능력도 믿습니다. 그 부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내게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이 어려운 문제를 두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런 기대감을 갖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거 아니야? 날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왜 나한테 해필이며 이런 일을 만들어줬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다 시작하는 겁니다. 빈 무덤을 봤으면, 이전에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으면 그걸 생각해내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고 하더니 정말 살아났나 보다. 그때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 뻔했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그러지 않은 것이 참 감사합니다. 나도 그들도 연약한 자인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그러나 그 연약함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 우리가 많은 가르침을 받는데 잊어버립니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빈 무덤을 봐도 정말 부활하셨나 보다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르질 않는 겁니다. 애가 아파서 위급한 상황에 빠졌는데 그 상황을 놓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아니 하나님을 생각하긴 하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 하니까, 아니 5년 만에 애 주워놓고 하나님이 애를 지금 이렇게 병원에 실려가게 하나? 이게 제가 첫 아이를 놓고 아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가진 생각이었습니다. 9년 됐으니까 더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이 연약함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말씀이 계속해서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도록, 그 말씀대로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놀라운 일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살도록, 그리고 기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살면서 내가 가진 그 기대가 하나씩 둘씩 이루어지는 것을 직접 우리의 눈으로 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40대 초반을 넘기면서 경험했던 잊을 수 없는 일들이 기억이 났습니다. 40 초반에 제가 쓰러졌습니다. 뭐 아주 건강했는데 뭐 감기도 거의 하지 않고 몸살 한번 해본 적이 없고 뭐 제 스스로 제 건강에 대해서 자신할 수밖에 없는, 뭐 40 초반까지 끄떡없이 잘 지냈는데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목요일 저녁에 남자 사역반을 인도하다가 코로 입으로 피를 토하고 쓰러졌는데 혈관이 순간 혈압이 올라가면서 끊어졌고 이게 뇌 바로 밑에서 끊어져서 코로 입으로 피가 꽉 쏟아진 겁니다. 아무튼 일주일 동안 병원에 가서 누워있고 모든 진료를 다 했는데 병원 진단 결과는 이상 없다로 나왔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순간적으로 혈관이 끊어진 거고 앞으로 조심해라, 운동해라 뭐 이런 정도였습니다. 그 사고는 제 인생에서 참 중요한 사고였습니다. 제 친구들은 야 그런 기가 막힌 사고를 겪고 그 거의덤에 이제 제가 한 달 쉬고 난 다음에 장로님들이 안식년, 두 번째 안식년 빨리 가라고
그 전에 안식년 얘기 나오면 장로님들이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안식년 안건이 몇 번 올라왔는데 아무도 발언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 달 후에 얘기합시다. 그 다음 달에도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달에 또 내놓으니까 한 장로님이 목사님 또 안식년을 가야 됩니까? 뭐 제주도 가서 한 달 쉬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제가 쓰러진 겁니다. 그러니까 두 말 하지 않고 장로님들이 목사님 빨리 안식년 계획 세우라고. 그런데 그 사고를 경험하고 제가 그 이듬해인 95년 여름부터 1년 동안 캘리포니아에 가서 한 해 동안 정말 그때는 그 건강을 돌본 일을 중심해서 한 해를 보내고 왔습니다. 그리고 가족들하고 같이 아이들이 그때 아주 어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어느 날부터 제 마음을 짓누르는 큰 돌덩어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야 내가 젊고 건강하다고 그래서 죽으면 나하고 너무 먼 곳에 있다고 늘 생각했는데 평균 수명으로 살아도 내가 앞으로 30몇 년은 더 산다 늘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면 오늘이라도 내가 갈 수 있구나. 이제 그런 경험을 아주 뼈저리게 하고 난 다음 아닙니까? 1년 안식년 마치고 돌아와서 다시 교회 사역을 시작했는데 어느 날부터 기도하면 마음에 야 내가 만약 이렇게 가면 우리 어머니는 어떡하지? 혼자 대신 어머니 생활비를 제가 뭐 안 보내면 힘든 상황이 되는데 집사람은 어떡하지? 애가 셋이나 되는데 아직도 애들이 어린데 내가 만약 지금 하나님이 불러서 간다면 나는 뭐 천국 가서 뭐 좋겠지만은 이거 어떻게 되지? 이 걱정이 엄습을 하는데 한 두 달 동안 기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하려고 앉으면 이 걱정이 사람을 짓누르는데 머리를 흔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뭐 두려움에 대한 책도 읽고 뭐 성경에서 두려움이라고 쓴 글자만 전부 빼서 귀절을 찾아 읽고 해도 이 두려움이 없어지질 않는 겁니다. 참 놀라웠습니다. 어쩌면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는지 한 두 달 동안을 꽉 짓눌린 사람으로 한 두 달을 그렇게 지내는데 뭘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앉기만 하면 그 두려움, 그 염려, 그 불안이 사람을 짓누르니까 그러면 복권을 한번 사볼까? 하나님께서 복권을 하나 당첨시켜주면 이 두려움에서 좀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건 아무래도 아닌 것 같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마침 우리 친구 목회자들이 모이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모임에 제가 총무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한 열댓 명이 부부가 함께 그때 양지에서 1박 2일 수련회를 모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서 양지 무슨 테일인가 하는 거기 가서 이제 방을 한 몇 개 빌려서 열댓 명이 함께 모여서 이제 오후에 첫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울산에 계신 정건두 목사님이 그때 서울 계실 때인데 그분에게 설교 부탁을 했습니다. 한 10분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저녁에 우리가 모임을 진행하는데 제가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설교를 시작을 하는데 설교를 시작하고 몇 마디 하지 않아서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그 말에 감전된 것처럼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 설교가 다른 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뭐 10분 설교이기도 했지만은. 근데 설교를 하기 위해서 입을 열어서 몇 마디를 하고 전능하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이 제 가슴을 치는데 그렇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는가. 갑자기 그런 마음이 묵상이 되면서 눈물이 쏟아지는데 우리 정 목사님은 내가 자기 설교에 은혜 받아서 울은 줄 알고 그냥 네, 사실은 뭐 그 설교는 설교죠. 그 설교의 핵심은 아니지만 저는 그 말, 그 한 귀절의 은혜가 돼서 계속 울고 앉아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설교가 끝나고 제 눈물도 끝이 나고 눈물을 닦고 일어서 보니까 제 마음속에 그 불안이 깨끗이 가셔버렸습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아무것도 변한 건 없었습니다. 모든 건 그대로 있는데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저 불안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그 생각에 짓눌려 있었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자주 죽은 다음에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부활 이런 식으로 자꾸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사후세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죽음이 가득한 땅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죄의 은총을 입었지만은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 죽음이 가득합니까? 얼마나 많은 죄가 우리 속에 남아있고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죄가 우리 속에 얼마나 많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에 내 삶 속에 우리의 목장 속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에게 이 죽음의 모든 어두움이 물러나는 이런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그저 무덤 하나 생겼으니 됐다. 아니라 그 말입니다. 집 하나 생겼으니 됐다. 내가 생각하는 그 작은 세상을 꿈꾸지 말고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연약함을 넘어서서 내 죄악됨을 넘어서서 내가 생각하는 세상보다 훨씬 크고 아름다운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가는 전혀 다른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 부활과 함께 우리 앞에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내 삶 속에서 진행되면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 품어야 할 생각이 이 능력이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로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까이는 부부 사이에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부부가 연약할 때 꼴 좋다 그럴 줄 알았다. 그게 아니고 내가 연약할 때는 저 사람이 연약할 때는 내가 돕는 배필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우리 부부 사이에 살아나게 하고 우리의 자녀들 사이에 다음 세대에 살아나게 하고 우리의 목장 속에 살아나게 하는 나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흘러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원하심 앞에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가 바로 그 놀라운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래전에 한 여성이 살았습니다. 그 여성이 살고 있는 마을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흉년의 원인이 이거다 라고 진단한 사람들이 일곱 명의 남자를 희생제물로 바치는 결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 여자의 두 아들도 포함돼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여자가 자기 아들 둘이 그렇게 죽어버렸습니다. 다른 다섯 명과 함께 일곱 명이 그렇게 죽고 난 다음에 이 아들 두 사람의 시신을 돌에다가 뭐를 깔고 돌 바위 위에 뭐를 깔고 아들 둘 시신을 거기에 갖다 눕히고 보리 추수가 시작될 때부터 가을 비가 올 때까지라고 했는데 이게 한 달, 두 달, 길면 석 달까지도 가능한 여러 달을 시신을 거기에 갖다 놓고 낮에는 새가 오면 쫓고 이 새들이 시신을 쪼아먹는 새들이 있거든요. 밤에는 뭐 살쾡이나 이런 것들이 오는 걸 쫓아내서 그 시신 옆에서 이 엄마가 한 달, 두 달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요 근처 어디에 어떤 엄마가 아들 둘이 죽었는데 그 시신을 장례도 하지 않고 무덤 위에 바위 위에 올려놓고 밥은 누가 갖다 줘서 먹었겠지요. 안 그렇고는 엄마가 그걸 할 수가 없었을 테니까. 여러분, 그런 광경이 오늘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광경이겠습니까? 이 여자의 억울함, 이 여자의 답답함을 모든 사람이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 시신을 눕혀놓고 그러고 있다는데 이게 온 전국에 소문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왕의 귀에까지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가 다윗이 왕일 때입니다. 여러분, 이 여자는 사울의 후처였던 리스바입니다. 사무엘하 21장을 읽어보면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한 가지만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리스바는 사울 왕의 후처였기 때문에
사울왕 집안과 연관된 여러 가지 얘기들이 거기 개입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한 가지는, 어쨌거나 이 여자는 아들 둘을 잃었습니다. 아들의 죄 때문도 아니고 자기의 죄 때문도 아닙니다. 아들 둘이 그렇게 죽었는데 그 아들 둘이 죽은 아픔을 안고 여러 달 동안 누구도 원망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아들의 시신에 새가 날아오는 것을 쫓아내고 밤에 짐승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쫓아내고 슬퍼하고 울고 있을 때 다윗 왕이 그 시신을 수습하고 그리고 사울의 시신을 수습하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 왕자의 시신을 수습하고 그들의 장례를 후하게 치루어 주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무엘하 21장 14절을 보면 그 후에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응답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세상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사울에서 다윗으로 왕권이 넘어오던 때에 난세였습니다. 망한 사울 집안의 자손들은 더더군다나 그 난세에 고통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자가 자식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의 마누라였던 네가 무슨 할 말이 있느냐?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억울한 여성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아들의 시신 그리고 다른 죽은 다섯 명도 다 사울의 자손들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시신까지 나라를 망하게 할 뻔했던 사울의 시신도 그 아들 요나단의 시신도 다 수습을 해서 사울 집안의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준 겁니다. 리스바로 대표되는 그 아픔, 그 억울함을 풀어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아름답게 보셨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집 사는 데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이름이 높아지는 데 나타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도 신앙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제자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이 전혀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가 이전에 꿈도 꾸지 못했던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생명으로 우리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주변에 억울해하는 사람, 외로워하는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우리를 통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더 놀랍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빛의 문도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늙는 게 억울해하는 사람들. 물론 우리 은빛의 문에 오실 믿음이 있는 어르신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늙는 게 억울하다. 가난한 게 억울하다. 배신당했던 게 억울하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상처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상처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상처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그 상처가 해결될 이런 방식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건 빈 무덤일 뿐이고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세상을 약속하시는가. 내가 먼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면서 억울함에서 벗어나고 외로움에서 벗어나고 고통에서 벗어나는 그래서 새로운 세상이 이 공동체 안에서 만들어져가는 그리고 이 공동체가 이 죽음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점점 더 확산되어가는 이런 꿈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꾸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처럼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새 생명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새로운 생명, 이 새로운 삶이 더욱더 확산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내어드리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함께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하늘에 계신